자, 얘네들은 점이 좀 많죠? 얘네들은 익충이 아니에요. 진드기나 이런 걸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 아니고 잎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죠, 지금. 지금 보면은 잎이 거의 뭐 배드민턴 채가 됐어요. 구멍이 다 나가지고. 얘네들. 수분이 많은 인맥 같은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약한 부분부터 조금 먹어 나가기 시작하죠. 많이 붙어 있어요. 바글바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잎을 갉아먹는 무당벌레 닮은 꼴, 점이 상당히 많은 얘들은 그렇게 바쁘게 안 돌아다니죠. 칠성 무당벌레 같은 익충 무당벌레들 보면은 바빠요. 열심히 돌아다녀요. 진드기 한 마리 잡아서 포식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움직여요. 바쁘게. 근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왜? 먹을 게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잎을 갖다가 부드러운 부분부터 다 갉아 먹어버리니까 잎이 이렇게 고사해 버리죠. 예. 숨어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포식을 하고 있지. 그러나 여기서는 잡아주진 않을 거예요. 또 얘네들을 또 포식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뭐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니고 자풀들이 무성한 곳이다 보니까 내버려두는 거죠. 자, 이렇게 무당벌레 닮은 꼴이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점이 이렇게 많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잡아주세요. 저 봐, 벌레가 다가와도 움찔움찔하지, 뭐,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너희들 돈 먹고 사느라 욕 본다.